자, 이 대통령은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 대부분 모두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걸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창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략입니다. 다만 저희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 끼쳐드린 거는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 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선을 걷고 그 이후로 이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그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 명태균 씨와 연락을 취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몇 차례 있긴 했다. 하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물어봤더니 몇 차례 일상적인 내용만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한 게 해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왜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도 확인을 못하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는 본인의 핸드폰은 김건희 여사가 들여다보면서 답장까지 보내줬다고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통화를 몇 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도 못하는 대통령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나 이런 녹취들은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저 말만으로 뭔가 아 정말 연락은 몇 차례 없었구나라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뭐 안타깝지만 지금 대통령이 메신저로서의 신뢰도를 많이 잃으셨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수사, 핸드폰에 대한 확인 없이는 국민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끝까지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자 이제는 해명 갖고는 우리가 못 믿겠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논란이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 지금 어제 또 담화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인 핸드폰을 쓸 수 없도록 원래 그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핸드폰을 숱하게 많이 썼다는 걸 자백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 핸드폰의 통화나 문자에 얼마나 다른 국정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천 개입 의혹이 핵심이지 캠프 일을 도와줬던 사람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국정 개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국정 개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떤 인사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단 뭐 간단하게 차원 산단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대한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제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추천했던 인사가 누가 있는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7불사 회동에서 뭐 개혁신당 의원들이 새벽에 뭐 나무도 심고 이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은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에서 공천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을 때 당시에도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때 어떠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재형 전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총리로서 추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떠한 국정농단이라든지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팩트가 나온 것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민주당은 뭐 여기에 대해서 부풀리고 있고 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이상 이런 국정 개입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충분한 해명이 됐는지 여부는 이 어제 있었던 것은 대국민 담화입니다. 국민들 들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들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